눈썹을 그리고 생기 있게 립스틱까지 바르는 손길이 세심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빨리 없어. 이제 보일러 대사 나 씻고 세수하고는 해. 더비 여기 있어도 내가 안 써요. 안 써도 해. 10여 년 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에겐 홀로 보내는 고요한 일상이 삶이 됐습니다. 아, 그래. 남자가 넷, 딸이 둘. 첫째가 우리 아들. 한 20년 했어, 선생. 그래서 대중해가지고 서울 가서 죽었어. 둘째는 좀 일찍 죽고. 슬아의 자손들이 몇 번이고 함께 살 것을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혼자 지내는 생활을 택했습니다. 내가 혼자 뭐 살 수밖에. 자손들한테 가면 안 돼. 나가리는 거. 지금 때부터 혼자 같이 있었으면 몰라도 남한테 어중간에 들어가면 안 돼. 서로가 해롭다. 그래서 안 들어가, 안 가라. 서로 어라 해도 안 가. 이제 가면 뭐 하나. 이거 혼자 있는 거 편다, 이거. 외출이라도 하려는 걸까? 할머니가 분주하게 손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섭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외출할 때 빼놓지 않는 보조 보행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크레이션 활동이 있는 날. 활기찬 운동을 좋아하는 할머니는 동작 하나하나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유연성도 단연 1등. 100세 넘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몸을 풀어주었겠다. 이제 두뇌 활동을 할 차례입니다. 화투패를 섞는 손길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할머니 좀 잘 주지. 보고 좋나, 보고 좋나, 나는. 아이고, 보고 좋나. 한참 또. 아무 게나 뭐 있어. 할머니 찾아가더만 재수가 있는 거야. 할배 왔어. 아이고 그 할배는 앵글이 할매한테 잘 가네. 참 안전하네. 저 내가 할매 20 줬다. 60 보내놓고. 평소에도 같이 하세요? 예. 할매 잘 안 이뤄. 할매 잘 안 이뤄. 할머니가 이 남한 사람들하고 치면은 이제 부패로 나눠치면은 자기가 장부가 다 해. 앞에 치는 거 장부가.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얼마 나이가 백한 살인데 얼마나 정정하십니까? 참 대견하신 할머니라. 참 우리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을 나와 또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할머니. 할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시장. 어시장. 어시장이요? 어. 버스 타고 가시지? 버스 불편해요? 응. 근데 멀잖아요, 시장. 응. 아직 못 나오겠죠. 수산시장까지 2km에 가까운 거리를 두 다리로 걸어온 할머니. 이곳에 오면 꼭 들르는 단골 어물전이 있다고 합니다. 뭐 파는 거? 아, 아십니까? 응.
언제 오느냐고? 그다음에 그 얼마 주고? 두 마리 뭐 2만 원인데 18,000원 요거 2만 원, 요거 2만 5,000원, 요것도 2만 원. 이게 18,000원이라. 네, 요거 이제 만들어 놨. 그 만들어 놨어. 네, 이제 만들어 놨다고. 어. 예. 그 15,000원 하자.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흥정의 대가 할머니가 밀당을 시작합니다. 내가 모는 사람 같으면 그 2만 원 다 받았겠네. 내가 또 어머니 울집 오는 사람이 사는 거지. 이제 만들어놨다. 아, 소금 채소. 소금을 허쳐야 돼, 이제. 어? 소금을 허쳐야 돼. 야, 그럼 허쳐서. 까치 이거. 까치 이게 3만 원이야. 까치 있으면 내가 금방 5만 원 털고. 아유, 아이. 그거 마늘 좀 해주라. 이거 마늘 좀. 더 내리고 8천 내주고, 나도 내주고. 팽팽한 흥정 끝에 원하는 가격을 관찰해낸 할머니. 허술한 구석이라곤 당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할매가 나이 많아도 깨끗이래가 되고, 귀도 안 얻었고, 함께 증강한 것만 할매가. 생선을 어디로 옮기나 했더니 생선 아가미에 갈고리를 끼우기 시작하는 할머니. 말린 생선을 사드시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이렇게 손수 말려 먹는 거를 좋아한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려기라. 물을 빨리 갖고 말린다 이거. 응? 말려갖고 드시는 거예요? 응. 밥도 하신 거예요? 응. 이거 서치 하지. 서치 한다, 이거 서치. 하루 세 끼를 시간 맞춰 꼬박꼬박 챙겨 드신다는 할머니. 다음 날 아침. 정갈하게 단장을 마친 할머니. 오늘 할머니의 하루는 불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백천만 겁난 조금은 특수지 으레으레 진실하게 법장지라. 그런데 갑자기 불경 한쪽에 뺨을 대고 문지르기 시작하는 할머니. 영감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감. 우리 결혼해갖고 연애 중입니다. 이게 80년 전의 일이라. 불경 속에 꽂혀있는 할아버지 사진. 내 사랑한다고 이런다 이거. 아, 아침마다 그렇게 아, 하시는 거예요? 영감 사진이거든. 그 내 얼굴 대가요. 영감 사랑한다고 그냥. 싱거운 사람이지. 그 사진에서 먼 얼굴 대고 사랑한다, 영감 사랑한다 이래. 남편은 무적적하고 이불은 미남이고. 무슨데 무섭게 한 남자예요. 할아버지가 중신했어. 서해로서 우리 영감이 바다에 그물 끼고 냉장목이라고 한 의장을 했어. 우리 영감이. 19 아가씨와 24 청년은 그렇게 만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그야말로 백년 해로를 한 것입니다.